안녕하세요. 명품 따라잡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예요. 예를 만들 건데 썸네일에 이렇게 했죠. 너무 쉬워요. 2시간이면 끝나요. 진짜 2시간이면 끝나요. 자, 패턴 빼고 봉제만 2시간이면 끝나요. 옆선 양쪽 옆선 받고 주머니 만들 줄 아시는 분 주머니까지 넣어주셔도 목 부분에 바이어스 처리하고 밑에 꺾고 밑에 부분에 넉넉하게끔 풍성하게끔 입을 수 있도록 셔링 잡았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옆선 받고 목 바이어스 치고 밑에 고무줄 달고 밑단 말아박으면 끝.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림빠 좀 예쁜 거 하죠. 자, 여름에는 제가 그래서 여름에 지금 이게 마지막 여름 작품일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을 걸로 만들 것 같은데 후기만 안 가고 몸에 붙지 않은 이런 원단 갖고 와서 제가 남아있길래 그냥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300만 구독자 기념 서비스를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만들기 쉬운데 잠옷 겸 동네 외출할 수 있는 간단한 옷을 갖고 왔어요. 진짜 간단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그냥 맨날 프린트 없는 거 그냥 민자만 입다가 그냥 약간 스퀘어 이렇게 프린트가 된 걸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원단은 폴리 원단. 제 얼마 없지만 원단은 제가 지금 밑에다 올려놨어요. 검정색인가요? 검정색 바닥에 이게 약간 요거는 뭔가요? 이게 저기 겨자색? 뭐 이렇게 두 칼라가 원단이 있어요. 그런데 왜 원단 먼저 소개시켜 드리냐면은 디자인을 소개시켜 줄 게 없어요. 바이어스 쳐주세요. 소매 달아주세요. 허벅지에서부터 셔링 잡아서 이렇게 올려서 셔링 잡아주시면 돼요. 디자인을 설명할 게 없어요. 원단도 그냥 폴리로 해가지고 몸에 붙지 않고 꾸기만 안 가요. 설명 끝이에요. 자, 그런데 림빠. 그러면 원단이 얼만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빨리 지금 영상을 키신 분들에게 제가 달리기를 준비를 해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달리 준비하세요. 이거 주문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뭔데 주문하러 가라고. 자, 얘를 만드는데 보통 2.5야드 정도면 돼요. 2.5야드면 되는데 저 림빠가 아마 지금 달리 준비 아직 그 에그모드 가서 구매할 준비 하세요. 자, 2.5야드를 들어가는데 제가 한마 사면은 1 플러스 1, 그러니까 원단 한마 사면은 한 마를 더 주는 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2.5인데 그러면 두 마를 사서 네 마를 가져오면은 나머지 필요 없잖아 립바. 그래서 자, 준비되셨죠? 에그모드 가실 준비. 한마 사면 1 플러스 2를 해드릴게요. 한마 사시면 두 마를 더 줘서 한 벌을 가볍게 그냥 이거 원단 싼 맛에 그냥 한번 만들어 입을 수 있는 디자인 그냥 싼 맛에 집에서 잠옷 겸 그냥 동네 돌아다닐 수 있는 편안한 옷 만들 수 있게끔 원단이 저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2를 지금 바로 제가 이 원단 얼마 없어요. 검정색 비슷한 거 검정색에 문양이 들어가 있고 스퀘어 검정색의 스퀘어 문양 겨자색의 스퀘어 문양이 똑같은 스퀘어인데 여기 틀린 요 원단을 1 플러스 2 한마 가격에 2마, 이게 총 3마를, 한마 사시면 3마를 제가 넣어드린 거. 와우! 지금, 벌써 달려가셨죠? 이게 얼마 없지만 제가 집에서 지금 편안하게 초보자들이 입으려고 하면 원단값이 너무 비싸요. 이거 지금 3마 사야 돼요. 3마 사면은, 15,000원, 최하 15,000원, 2만원이 들어가요. 2만원, 여름 다 지나가는데, 제가 그냥 뚝딱하고 그냥 망쳐도 뚝딱하고 만들고 싶은데 원단값이 비싸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제가 2를 지금 바로 요 밑에다가 에그모드에다가 원단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아마 지금 품절인가요? 좋아요 구독한 사람도 지금 달려갔죠? 지금 늦게 들어온 사람들 없잖아요. 자, 제가 지금 한 얘 60마 얘 60마 정도를 걸어서 놨는데 3시간 정도에 상세 페이지를 올렸는데 벌써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이 영상이 올라가기 3시간 전에 올렸는데도 벌써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해야죠 여러분들. 한마 사는데 두 마를 주는데 그렇다고 한마 가격이 비싸냐? 가서 보세요. 한마 가격은 그냥 평범한 옷 가격 똑같아요. 이거 그냥 망쳐도 된다는 생각으로 초보자들 두루룩 박으면 돼요. 그냥 옆선 박고 바이어스 처리, 그 다음에 밑단 셔링 처리, 밑단 말아박기, 품에 슈룩 달기. 너무 뭐 디자인, 오늘은 디자인 설명도 없고요. 크게 설명도 없어요. 패턴도 너무 쉬워요. 제가 금방 설명하고 끝나요. 뒷부분에
고리 단추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아, 림바 나는 고리 단추 못 만들어. 목을 좀 파세요. 목을 좀 파서 훅 있게끔, 이 목둘레만큼 좀 파가지고, 좀 옆으로 이렇게 보트넥처럼 옆으로 파셔도 돼요. 그냥 뒷고리 만들기도 귀찮아. 그러면은 바이어스 쳐서 그냥 쑥 있게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만들어서 망쳐도 돼. 나는, 원단도 싼데. 이런 기분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디자인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면, 목 부분에 바이어스, 앞발을 쳐도 되고 바이어스를 쳐도 돼요. 바이어스 메이킹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냥 요 영상, 바이어스, 목 돌리는 거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바이어스 메이킹으로 바이어스 치는 방법 해볼게요. 먼저 바이어스 넓이대로 지금 3cm 정도로 잘랐고요. 3cm 정도로 자른 것을 쭉 안에다 넣고 핀을 고정한 뒤에 양쪽에 말아져 있는 걸 확인하시고 쭉 다려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말려져 있는 것을 쭉 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 말려져 있으면 이제는 꾹 눌러서 고정해 주신 다음에 자른 다음에 자, 바이어스 메이킹을 한 번 더 접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접어서 다려주세요. 한 번 더 접어서 다려서 근데 요 바이어스 메이킹을 원단에다 넣어서 박을 거기 때문에 가운데를 꾹 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 다렸으면 저만의 꿀팁인데 풀을 한번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풀을 바르고 안에다가 넣어서 손으로 만지면은 좀 붙어요, 원단에. 그러다 보면 늘어나는 게 없이 쭉 박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간격을 잘 맞춰서 노루발 끝을 잘 맞추셔가지고 박아주시면 겉에도 깨끗하게 뒤도 깨끗하게 나오는 게 바이어스 메이킹. 그 다음에 소매 달면 돼요. 소매 그냥 달면 되고 뭐 있나요? 없죠. 밑에 셔링 잡는 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밑단 말아박는 거 많이 했잖아. 그냥 많이 한 거 중에서 하시면 되고, 나는 옆에 부분에 주머니 하나 넣겠다. 옆주머니 많이 했잖아. 여름 마지막으로 해서 바이어스 치고 뒷부분에 고리로 했는데 고리 귀찮아. 그러면은 목 넉넉하게 파서 슉 입는 거예요. 왜? 원단이 싸니까 그냥 뚝딱하고 2시간 동안 만드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디자인 설명을 드렸고요. 가볍게 패턴 한번 떠볼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떠볼 건데요. 자, 뒷판 원단 기장을 여기서부터 뒷목점서부터 셔링 잡히는 기장까지 84cm 정도. 자, 허벅지부터 허벅지 밑에 종아리 무릎서부터 촥 셔링 잡히게끔 82cm 정도 기장을 놔주셨고요. 82 기장을 딱 놓으세요. 자,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뒷판 원형 가지고 와서 뒷목점에 딱 맞춰서 카피. 자, 디자인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후다닥 끝납니다. 자, 기장 맞춰요. 두 번째 먼저 품 나갈 거예요. 품 약간 넉넉하게끔 자기 품에서 3cm 정도 나갈게요. 3cm 정도 나갔어요. 나가면 그거에 반을 내려줬어요. 1.5cm 내렸어요. 그죠? 1.5cm 내렸어요. 자, 밑에 통 A라인으로 가면서 A라인 밑에가 좀 넉넉하게끔 A라인으로 갈게요. 얼마나? 32cm 정도, 32cm, 12반 정도 제가 갔어요. 여기랑 이렇게 연결. 자, 밑에 부분 살짝 직각 맞춰주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어깨 살짝 자기 어깨보다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끔 하기 위해서 2cm 정도 내렸어요. 어깨를 살짝 자기 어깨보다 2cm 내려서 좀 더 완전히 드롭되는 어깨는 아니지만 살짝 내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살짝 드롭시켰고요. 자, 그리고 얘랑 연결시켜 주시면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목 부분, 아, 나 림바 뒷골이 뒤에 고리 난 안 할래. 파주세요. 그럼 파주시면 되고. 자, 얘 목은 옆으로 2cm, 밑으로 1cm 정도 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정도 트임 줬어요. 여기다 고리 단추 들고, 자, 여기 부분에는 바이어스로 여기를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시접이 없을 거예요. 바이어스로 쌀 거기 때문에 없을 거고, 거기에 고리 단추를 해서 여기는 트임을 주셔도 되고, 립바 나는 트이기 싫어요. 여기 넉넉하게끔
5cm 정도 파고 1cm 내려서 그냥 머리 쑥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골씨로 들어가면 뒷판. 자, 저기를 뒤 손을 넣으셔, 손을 넣어서 터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뒷판 끝났어요. 에이? 이렇게 빨리 끝나. 자, 이렇게 뒷판 끝났고요. 자, 뒷판 위에다가 앞판을 포개주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뒷판보다 밑으로 2cm 내려올 거기 때문에, 아, 2cm 원래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결이 있잖아요. 그 직선으로 갈게요. 밑에 폭이랑 딱 맞춰주세요. 밑에 폭이랑 살짝 맞춰주시고, 중심도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허리선 비치는데 카피. 자, 그리고 앞판 가지고 와서 원형 갖고 다트 없을 거니까 다트만큼 내려서 그려주시기. 자,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옆선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뒷판 비치는 거랑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뒷판이랑 똑같이 그려만 주세요. 밑에 살짝 직각 맞춰주시고요. 자, 앞판 골씨로 갈 거고요. 자, 어깨선 평행하게끔 그린 다음에 자, 앞에 목 2cm 옆으로 파고 자, 그렇게 하고 제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깨가 몇 나왔나만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체크해도 13, 그럼 얘도 13 위치에다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2cm 커졌겠죠. 목 부분, 앞에 부분 답답하니까 제가 3cm 정도 내려 볼게요. 그래서 목을 이런 식으로 그려 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 주시고 자, 직각 맞춰서 어깨 그려 주시고 이렇게 암홀 그려 주실게요. 자, 주머니 옆에다 넣고 싶으신 분은 3cm 내려서 13cm 가서 주머니 모양 이런 식으로 그려 주시면 하도 이제 옆주머니 많이 했잖아요, 주머니. 자, 얘가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옆에 밑에 부분 요 샤링 들어가는 거 있죠? 요 샤링 들어가는 거 36c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샤링 잡아서 밑에까지 36cm 이렇게 해서 36cm 체크.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그려주시면 되고 이쪽 골씨로 가서 여기서부터 원단이 두 폭. 자, 골씨로 앞판. 자, 여러분들이 원단이 뭐 원단 폭이 다 쓰시는 거예요. 원단 폭에다가 놓고 얘 36cm짜리를 하나 잘라주시고 두 개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앞판 하나, 뒷판 하나 해서 셔링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셔링. 여기 앞판, 뒷판, 공룡. 공룡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두 장을 잘라주시면 돼요. 골씨로 두 장을 잘라주시는데 폭은 원단 나오는 폭까지 다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소매 또 수다닥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암홀둘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암홀둘레. 자, 암홀둘레 이렇게 해서 딱 놨더니 24cm, 앞판이 24cm, 암홀둘레 25cm. 자, 이렇게 24cm, 25cm가 됐어요. 자, 소매를 뜨기 위해서 소매를 십자가를 하나 그려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산을 놓을게요. 산은 진동 빼기 8cm. 자, 진동은 아까 우리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25cm 나왔어요. 그럼 8cm 빼면은 25에서 8 빼면은 25에서 8, 12, 17cm. 맞죠? 25에서 8cm를 뺐더니 17cm. 17cm 산 놓았고요. 여기서부터 앞 진동 25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cm 체크.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cm 올라가서 체크 하나 하고요. 앞판 가지고 와서 앞판이랑 같이 앞판도 3cm. 앞판도 3cm 체크. 둘이 만나는데 끝에서 맞춰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똑바로 올려주세요. 여기 끝난 점이랑 똑바로 올려서 2cm 가서 사이로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봤더니 8cm. 그럼 똑같이 8cm 체크. 여기 부분 4cm 체크. 얘랑 연결. 여기 4cm, 여기 8cm 됐어요. 자, 암홀
이렇게 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우리 다시 이제 둘레 체크할게요. 뒷판 여기서부터 뒷판도 여기 그려주시고요. 자, 뒷판 체크. 이렇게 그렸더니 여기 앞판도 체크해서 여기 맞았고요.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체크. 체크했더니 소매 2세, 홈줄이기 분량이 4분의 3, 2cm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와우, 지금 너무 4cm가 나와요. 자, 이럴 때는 산을 낮춰줄게요. 산을 1.5cm 정도 제가 산을 낮춰줄게요. 산을 낮춰주신 다음에 다시 그려줄게요. 산을, 홈줄이가 많으면 산을 낮춰주세요. 이렇게 산을 낮춰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 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체크했던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요. 뒷판도 다시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이렇게 체크했던 여기까지 왔어요. 와우. 이제는 2cm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우리 1cm 가서 여기 낫지 어깨랑 만나는 선 표시 여기와 2cm니까 여기와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체크, 여기 부분 앞반 체크. 자, 소매 기장은 나는 닛바 좀 더 길게 하고 싶어. 나는 좀 길게 해서 가을까지 입고 싶어. 7부로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반팔로 30cm 정도 가볼게요. 30cm 정도 체크해 주시고. 자, 소매통이 좀 넉넉하게 했어요. 일자로 똑바로 내렸어요, 저는. 똑바로 내렸어요. 자, 얼마든지 좀 기장을 난 길게 가고 싶어. 그리고 줄이고 싶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게 소매죠. 요렇게 소매까지 뜨면 오늘 옷은 패턴도 너무 쉽게끔 끝났어요. 오늘 디자인 컨셉은 막 만들어서 막 입는 디자인이에요. 쉽게 만들어서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완성되는 재미를 하고, 실패해도 원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막 도전해보시라고 원단도 저렴하게끔 맞춰놨어요. 지금 너무 심플하고 시원한 이 디자인 지금 바로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기 바라면서, 저 림바는 다음 주서부터 이제 가을 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가을 거로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들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